시청자 여러분,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는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2월 21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반 트럼프를 향한 민심은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해튼과 워싱턴 DC, 시카고 등지에서는 이날 수백 명의 시위대가 도심 한가운데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며 항의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맨해튼의 경우 수천 명이 성조기를 흔들며 줄지어 항의 행진을 진행했고, 워싱턴에 모인 시위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증오가 아닌 사랑이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당장 탄핵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뉴욕 한인청과인협회와 헌트포인트 도매상 조합이 위생국과 교통국 등 뉴욕시를 상대로 과잉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과협회 측은 뉴욕시가 약 1년 전부터 운송트럭에 대한 인스펙션을 기존 한 달에 1회에서 매주 3회로 바꿔 실시해 티켓 발부가 남용되고 있으며, 청과 매장에 대한 위생 단속 역시 남용이라고 볼 정도로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츠포인트 도매상 조합은 도매상 등록비 등 행정 비용이 10배 이상 올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헌츠포인트 도매상 조합은 뉴욕시와 임대 계약 연장 기간 문제로 이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시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윤여태 시의원이 지난 16일 생방송을 통해 총 4만 5천여 달러의 선거 기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여태 시의원이 출마하는 저지시티 시장 선거는 오는 11월에 치러집니다. 현재 윤 시의원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여태 시의원은 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7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25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3월 말까지 나머지 기금을 마련해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 저지시티 시장인 스티브 플럼 역시 재선에 도전할 것을 밝혀 윤여태 시의원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하일랜드 파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이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후 5시 30분경 하일랜드파크의 하퍼 에비뉴를 따라 걷던 한 여성에게 용의자가 총을 들이대며 인근 아파트 지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인 36살 여성을 구타하고 성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은 얼굴이 피로 덮여 있었고 뉴브런즈윅의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 남성의 키가 5피트 7인치며 검은 머리와 붉은 티셔츠, 검은 재킷과 회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용의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 웨스트사이드 길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4시쯤 헬스키친의 48가 있는 11에비뉴에서 길을 걷던 24살 남성이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당시 이 남성이 아무런 다툼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단지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라고 밝히며, 어떻게 남성이 갑자기 총탄에 맞게 됐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 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피해 남성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타임스퀘어 인근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3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번 에비뉴와 웨스트 48번가 교차 지점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삽시간에 인근 건물에까지 번지면서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두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는 적었습니다. 화재는 현재 진압됐으며 보안 요원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화재로 웨스트 47번가부터 웨스트 49번가까지 7번 에비뉴는 폐쇄됐고, 브로드웨이부터 6번 에비뉴까지 웨스트 48번가 역시 폐쇄됐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했죠. 이럴 때일수록 얼어있는 물 위를 걷는 등의 행동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9명의 소년이 얼어있는 센트럴파크 연못을 걸어가다가 이 중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2명의 목격자가 이들을 구조해 7명 모두 무사한 상태입니다.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년들은 현재 병원에서 저체온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뉴저지 베이온의 주거 지역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에는 56세 조종사만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현재 조종사는 무사한 상태입니다. FAA에 따르면 파이퍼 PA-28기는 일요일 오전 10시경 베이온 이스트 41번가와 에비뉴 2의 교차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거꾸로 뒤집힌 상태로 추락했고 일부 잔해는 전선에 걸렸지만 결국 바닥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가 되어 있던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위치한 주유소는 벗어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 또한 없었습니다. FAA는 충돌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브롱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가게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사고 당시 아찔한 상황이 잡혔는데요. 이날 오후 4시경 그랜드 콘커스와 이스트 151가의 한 가게에 차량이 돌진해 유리창과 선반을 깨부수고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가게에는 손님도 있어 인명피해가 있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손님은 가게로 돌진한 차량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진한 차량 운전자는 세 아이의 엄마였으며 당시 뒷좌석에는 아이 3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전하며 차량이 어떻게 가게로 돌진하게 됐는지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남성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경 30에미뉴와 38가에서 용의자 남성 2명이 다른 남성 2명에게 절도 행각을 벌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32살 남성은 가슴에 칼을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39살 남성은 손에 칼을 맞아 치료 중입니다. 러시아 내통 파문에 따른 안보 사령탑 공백 사태가 일주일 만에 수습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에 육군 중장인 맥마스터를 임명했습니다. 새 국가안보보좌관에 오른 맥마스터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의 맥마스터가 발탁됨에 따라 향후 대외 안보 기조는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북 정책 역시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맥마스터 중장은 미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게릴라전 등 반란 진압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뉴저지와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베이온 브릿지가 어제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온 브릿지는 수년 동안 갑판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이 건설 프로젝트는 13억 달러 규모로 뉴욕시 지역의 항구에 더 큰 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갑판을 64피트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로 올해 말부터 대형 선박이 뉴욕과 엘리자베스 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다리 역시 현금 부스가 없는 형태로 이지패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지패스가 없는 경우 주 우편으로 통행 요금이 부과됩니다. 파워볼 열풍이 다시 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실시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자 1등 당첨금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준 파워볼 1등 당첨금은 4억 300만 달러입니다. 다음 추첨일은 내일인 22일이며 시간은 동부 시간 기준 밤 10시 59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2월 21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과 KBTV 브레이킹 뉴스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